모든 기업들이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좀그 케이스 스터디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나.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이수민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마지막에 밤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저희 아스쇼입니다. 오늘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튜디오가 공사 중이라 새로운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 옆에 계신 이수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좀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네. 어떤 주제죠? 네, 최근 무신사의 최영준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단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큰 네.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님 기억하시나요? 난리였었죠. 진짜 큰 난리였는데. 네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딱 듣고 생각한 게, 아, 그러니까 발언이 경솔했던 거는 인정. 근데 솔직히 말하면 팩트로 따지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네네네.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방송을 다 들으시면 지혜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무신사 CFO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직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2022년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곳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업장에는 다들 잘 아시는 유명 스타트업인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 네. 컬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스타트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맡기는 대신 벌금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 어린이집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등의 문제로 어린이집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업장에는 비바리 퍼블리카, 컬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영유아 수의 비율을 구해보면 토스 29.3%, 컬리 13.8%,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3.2%입니다. 근데 무신사는 왜 안 들어갔어요? 아, 네.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명단에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 무신사니까, 아, 무신사의 상황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신사는 사옥 내 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이유를 한 자릿수에 그친 수요 부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신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1,500여 명으로 여성 직원 비율은 55%입니다. 무신사 측은 사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은 93명이고 이 중 단 7명만이 입소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직원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네요. 7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신사가 수요가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위탁 보육을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수요가 향후에 늘어나게 되면 어린이집 설치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위탁보육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던 중에 CFO의 발언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논란 이후에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위탁보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무신사는 2023년 9월부터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1:1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무신사가 계약을 맺고 보육료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쭉 들어보니까 솔직히 무신사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타이밍이 좀 나빴다. 뭔가를 지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의 자기들이 조사도 하고 있었고 네네. 근데 수요가 적은 걸 자기들이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CFO분이 말실수를 한 게 너무 운이 안 좋은 식에 터졌다 뭐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무신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보육복지 등을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있었고요 네네. 실업만 없었더라도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CFO분은 이제 좀 경거망동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토스의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는 톡톡 튀는 복지로 많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속해 있어서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게 그 토스가 워낙 되게 복지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만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이제 잡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여러 자녀 업무를 좀 도와주는 부서도 따로 있고 네, 뭐 토스 심부름꾼이라는 뭐 제도도 있고 네. 그리고 막 그 거기 가보셨어요? 편의점? 토스 편의점? 아, 네, 가봤습니다. 그 기자들이 항상 토스 취재하면은 토스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완전 신세계를 본 듯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복지가 엄청 좋은데 왜 또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건복지부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토스의 상시 근로자 수가 823명이고 네네. 이 중 상시 여성 근로자가 313명이기에 토스도 그 어린이집 설치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241명이었는데 네. 토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는 설치 중입니다. 아, 설치 중. 네. 토스 측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당장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사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집 설치 등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복리 후생과는 또 다른 수준의 복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적당한 곳에 만들고 비판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게 토스 측의 설명인데요. 토스는 현재 위탁 보육 혹은 보모 시터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 이를 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건데요. 오는 2024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뭐 둘러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기업들이 네. 하는 얘기 보면은 다 나름의 미리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나름 계획도 있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컬리는 어때요? 네. 컬리의 상시 근로자 수는 783명이고 이 중 상시 여성 근로자 수는 439명입니다.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108명인데요. 컬리가 공식적으로 밝힌 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는 보육 수요 없음입니다. 보육 수요가 왜 없죠? 네, 컬리 측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관련 복지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이유가 임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0살이고 이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컬리 또한 내부에서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말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육지원과 같은 복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컬리 측은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원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빠르게 서두를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 컬리 임직원 평균 나이가 30밖에 안 될 줄 몰랐네요. 상당히 젊죠. 네.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찾아보면 스타트업이 보통 약간 평균 연령이 다 좀 많이 젊은 편이니까 네네. 좀 찾아보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까요? 우리가 쿠팡을. 네네. 근데 쿠팡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쿠팡은 2021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인 쿠키즈 위례점과 설릉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직원들, 자녀들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행 영유아 보육법, 남녀 고용 평등법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 또한 운영하고 있지만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물류센터마다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의 6곳의 상시 근로자 수 총합은 4,960명인데요. 진짜 많네요. 이 중 상시 여성 근로자 수는 2,470명입니다.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161명으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는 기타입니다. 쿠팡 측은 풀필먼트 센터가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매일 긴 거리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위탁 보육 또한 물류센터 위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고용 규모가 단시간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쿠팡 측은 복지가 한번 시행되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 물류센터 직원들을 위해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트업의 주요 빅컴퍼니들의 어린이집 관련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좀 보육복지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기는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의 마인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지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선 보육이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라 인식하는 데까지 미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보육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 것인데요. 가령 이수진 야놀자 창업자 대표의 사례를 보면 창업자의 생각이 복지에 많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수진 창업자가 고아로 자라는 등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신사 CFO의 말대로 벌금 내는 게 훨씬 덜 들긴 하더라도 말하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것이 이번 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사 CFO님이 이 방송 보면 진짜 좀 싫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그 말 실수 너무 하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받아들이세요. 근데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사실 보육복지를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은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야기한 대로 보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이들은 평균 연령이 어리고 근속 연수가 짧은 편입니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에겐 보육복지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이색 복지를 갖춘 곳들이 많은데요. 근본적인 복지 시스템은 덜 갖춰진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부 편의점 등 여러 톡톡 튀는 복지들이 있지만 이 같은 복지들은 대부분 직원들을 사무실에 묶어두기 위한 복지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좀 이렇게 잡은 물고기한테 밥 주는 그런 복지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보육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디죠? 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앞서 이야기 나온 야놀자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23년 9월 1일에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을 열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우아한 형제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1, 2 어린이집의 총 인원수는 39명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두 번째 어린이집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의 복지는 전반적으로 가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보육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좀 마인드가 다르네요. 야놀자는 어때요? 야놀자는 어린이집을 따로 설치하진 않고 2021년부터 위탁보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별도의 육아복지를 제공했지만 2021년
보육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위탁보육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야놀자는 현재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각 어린이집과 계약하는 위탁보육을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업이 성장하기 전부터 아이가 있는 직원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아동수당을 지급해왔고요. 단순히 위탁보육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산부 라운지 공간 마련 등 총체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멋있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스타트업 보육복지 논란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남의 돈, 즉 투자금으로 움직이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복지에 힘쓰는 일이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보이는 게 기업에게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등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아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우아한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보육에 신경 쓰는 약간 직원들의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쵸. 그거를 좀 도와주면은 사실 그것이 결국 직원들에게 있어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온다라는 거를 믿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 우아한 형제들처럼 규모가 크고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기업들이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좀 그 케이스 스터디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번 논란은 좀 물론 이제 논란은 당사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업계에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취재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스쇼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배경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색다르게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금 현재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뭐 여러 화제거리들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